고양이가 동서남북으로 누워있는 아침입니다. 저리 껴안고 자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추우면은 껴안고 같이 자고 있어. 그냥 전기장판 켜줘야겠다. 좀 있다가 다시 왔는데 더 귀엽게 누워있었어요.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어있었어요. 이동이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 날아가지고 가자. 그래도 애종이가 옛날에 저랑 살 때보다 많이 규칙적으로 변해서 목욕 안 해도 완전 깨끗해요. 완전 클린한 바디를 유지하고 있어요. 얘도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거예요, 전보다. 물로 내려주시고요. 옛날 집에 살 때 아빠가 사줬던 것 같은데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인테리어 해준 친구가 사준 곰팡이 제거제인데 이거 좋더라. 이거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은 냄새도 상큼하고 알아서 찌든 때 없어져요. 이제 오늘이 공휴일인 수요일이거든요. 예전에는 아 주말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주말에 오히려 청소를 좀 하고, 물론 이게 먼지 다듬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밀린 설거지, 애들 뭐 사료통 채우고, 평일 중간에 공휴일이 생겨가지고 집안 그루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그루밍해요. 트립 같은 거는 가벼워서 찔끔찔끔 흘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걸 싹 치우고, 이건 설거지 다 해야지. 정세기 밥 못 먹어. 정세기는 어떻게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똑같을까요? 싱크대에서 내려올 줄을 몰라. 정세가, 너는 오늘 뭐 할 예정이야? 아니 그렇다고 오라는 뜻은 아니었어. 잔뜩 와가지고 뜯어봤는데 이게 커피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예요. 여기 견과류도 갈린다고 하길래 사료를 조금 갈아서 줘보려고. 곰팡이가 이빨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료 토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갈아서 줘보려고 구입을 했고, 사료가 갑자기 똑 떨어져가지고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료 중에서 처음 먹여보는 힐스 유리너리 헤어볼 컨트롤 어덜트 제품을 사봤습니다. 원래 아카나를 먹이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아 근데 이거 그라인더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먹고 싶어? 하나 먹어. 어때? 먹을만해? 먹을만한가 봅니다. 알 크기가 거의 인간 과자급이에요. 먹었으면 무조건 토했을 것 같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엥? 이거 고장났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사자마자 고장났는데요? 이게? 지금 갑자기 탄내 나더니 고장났어요. 역시 코멧 제품이라 어쩔 수 없나? 조금 슬픈데 별로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 절구가 있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쉬운 게 없네. 아니 야심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형아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여기다가 진공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공 기계에 넣어서 보관해야 벌레도 안 생기고, 사료를 갑자기 바꿔주면서 꼬익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맨날 사료랑 좀 섞어주고 닫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요. 잘 있거라. 엄청아 미안해. 내가 부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부서졌어. 안 삼켜지지? 커가지고 뱉는다. 이쪽은 이미 한 사발이 먹어가지고 입에 뽀
호스라기가 가득하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턱에도 다 먹고 가슴에도 다 먹고. 선생님 맛있는 식사를 했나 본데. 설거지 하고 부엌에서 이것저것 했더니 또 음식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켜놓겠습니다. 아 맞다, 코드 빠져있지. 이제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일단 밥 좀 시키고. 아우 후추가 완전 아기인 게 이렇게 이불 탐험하는 걸 좋아해요. 디저트도 또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요아정보다 요거트 월드가 맛있더라고요. 초당 옥수수 월드라고 옥수수만 잔뜩 들어간 메뉴가 있는데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파인애플 추가. 맛있겠다. 무화과는 조금 추가. 이게 단골이어가지고. 애동이가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일 바빠요.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올라올 거면 올라오고. 물 먹네. 철물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침대는 한 10만원짜리예요 먼지 다듬이 때문에 철제 침대로 산 건데 갈비살이 몇 개가 이미 뜯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침대 부서지겠다 싶어서 더 튼튼한 철제 침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게 원래 2층짜리 침대의 아랫부분인데 그 업체에다 연락해서 한 19만원 정도에 샀어요. 근데 부품이 뭐가 누락된 게 있어서 조립을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동이가 왔어. 여기서 올려줄게. 먹을 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래처는 늘 식탁 위에 있어요. 아니면 이 바구니. 오늘 왜 이렇게 졸릴까요? 진짜 오랜만에 야근을 하긴 했거든요. 전 평소에 야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거의 11시 다 돼서 퇴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리네. 지금 오후 1시인데? 시간대가 되면은 애동이도 이렇게 혼자 큐티를 탑니다. 그럼 애동이도 애동이만의 루틴이 있어요. 하루에 운동을 꼭 한답니다. 와 애동이 너무 멋있다. 와 애동이 진짜 멋있다. 와 애동이 진짜 멋있다. 하시오? 운동 끝나시오? 운동 시간 끝나시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제 또 청소할 게 또 남았는데 벌레 나오는 방에 돌돌이질을 하고 살충제 살포도 또 해야 돼요. 저의 무기인 이 돌돌이알을 들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빨리 저도 이 방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올라가기 가능? 오케이. 우와 짜짜짜 올라가봐. 옳지. 또 맞쪽으로 앉아있네. 애동이는 틈만 나면 맞쪽에처럼 앉아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저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저는 정색이랑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겁니다. 무화과에 꿀 발랐나봐. 엄청 단해. 이렇게 옥수수
튀밥 같은 옥수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번 애둥이가 그냥 밟고 혼자 올라가는지 원래 카메라를 설치해봤어요. 침대를 바꿔서 애동이가 잘 못 올라가니까 아동이 남집사님의 3D 프린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개발 고양이 케어하시는 감자님의 케어하는 고양이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 뭐 홍보하시는 계정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필 사진을 제가 그려드리기로 해가지고 이것도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페피테일이랑 12월 공팡에서 또 콜라보를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그림 작업했던 거고, 미리 보기로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도 엽서로 나올라나? 요거는 이제 정세이가 길고양이들한테 트릿을 나눠주는 건데 요거는 안 쓸 것 같고, 이런 정세이 캐릭터들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저 감자님 프로필 사진 빨리 그려드릴게요. 내가 이동아, 너도 옆에서 도와야 돼. 알고 있지? 짜잔, 회사가 완성됐습니다. 한 개 남았다. 정세야, 한 개. 에이, 에이, 좀. 야, 정세기 손버릇이 너무 나빠졌는데? 응? 그러면 안 되지. 차렷. 에이, 차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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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아까 계속 노트북으로 계획표를 짰거든요. 고양이 집사들끼리 여행을 후쿠오카로 가기로 해서 피지만 굿즈 같은 거를 많이 털어야 되기 때문에 오다쿠 투어 코스를 짰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잡힌 계획표 같지만 확대를 해보면 출발 시작 시간밖에 없어요. 뒤에는 그냥 가고 싶은 데만 써놨고 여기도 출발 시간만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귀여운 거를 많이 많이 살 예정이에요. 또 저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또 해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따띠 거기 납골당에 갖다 놓으려고 주문한 아크릴이랑 소품샵에서 컴퓨터 미니어처를 팔길래 샀어요. 이거 조립하면은 이렇게 PC가 되는 건데 PC에 화면이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 화면을 뽑아가지고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럼 따띠가 이 컴퓨터로 제 유튜브를 볼 수 있겠죠? 테두리 색깔을 짠 좀 쬐끈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붙였던 것 같은데 이거 잘라서 튼튼하니까 오히려 좋아. 하면은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누워있는데 애동이가 없어졌거든요? 애동이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간 것 같거든요? 가끔 이래요. 이제 근데 지금 애동이 내가 앉아주고 계속 있었단 말이야.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가서 앉아있는 게 귀엽지 않아요? 어디가 어디가? 저녁쉬야 그래 저녁쉬야.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청첩장을 요새 주변 사람들 거를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준 거고 이것도 이제 소금님 만들어준 건데 이거 안에 내용을 보시고 진심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그러셨대요. 저보고 다 청첩장을 팔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맡아서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야 하고 아, 이 티셔츠는 제가 잘못 빨아가지고 이염이 돼서 잠옷을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모르겠음. 그래서 요새 외국어 공부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한 세 달 정도 됐거든요. 공부를 학생 때 하지 않고 어른이 돼서 하니까 오히려 막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 나고 이거 할 때 재밌어요. 그래서 차 타고 출퇴근할 때도 전세는 그냥 계속 이거 공부하는 강의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제가 진짜 심하게 산만하거든요. 집중력도 안 좋고. 저 같은 분들이나 평소에 정신없이 사시고 바쁘신 분들은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 공부를 30분만 해보세요.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게 성취감도 있고 12월에 시험이어가지고 빡공해야 돼. 이미 늦었어 나는. 날씨가 건조해지고 저희 집도 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습식을 일부러 더 많이 주고 있어요. Hey, get out! 이렇게 하나만 주면은 남긴다? Hey, get out! 조금 이지케어 이노프 머시기거든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짜먹는 간식인데 여러분 비듬에는요 오메가3가 직방입니다. 아유 좀 그만 좀 가세요. 오메가 알약 먹이는 거는 너무 싫어해서 아유 지금 도르마무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짜가지고요 짬뽕을 해서 주면은 엄청 잘 먹습니다. 아 도르마무 내려가. 아이 진짜 고양이가 네 마리니까 두 접시 더 준비를 할게요. 에헤이 도르마무. 아이 참 저 뒤에 후추 멀쩡하게 잘 있구만. 그걸 못 참아. 이거는 저번에 곰팡에서 가져온 이것도 기호성이 엄청 좋더라. 에헤이 이 사람 진짜. 후추는 늘 이렇게 새 모이처럼 조금만 먹고요 동생이는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제 애동이도 장난 아니에요. 에이 또 초코볼. 초코볼 생성자. 아휴 후추 캐틀 타봐. 한번 보자.
얼마나 잘 타나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우와, 너무 잘하네. 우와, 쟤 너무 잘한다. 우와, 쟤 엄청 잘하네, 쭈. 후추 너무 잘 타네. 더 타봐. 더 타봐, 더 타봐. 앉으라고? 한 번, 알았어, 타봐. 아이고, 잘한다, 후추. 봐봐, 후추 멋지다. 우와, 후추 타봐. 타보자. 우와. 오, 후추 멋있어. 우와, 후추 너무 잘한다. 우와, 끝내준다. 멋있어. 후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앙팡이도 이렇게 캥겨서 칭찬받으려고? 아이고, 잘한다. 우와, 멋지다. 우와, 멋지다. 앙팡이 똥꼬도 멋지다.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 같은데? 우와, 어이구, 멋있다. 우와, 호랑이 같다.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